아 그러네. 어떻게 돼서 인스타그램이요? 아 좀 길게 얘기했다니까요. 아니 길게 얘기해서 편집 봤어. 아 난 그거 눌렀어 링크? 그러니까 왜 눌렀냐면은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새 그 음원이 나왔잖아요. 그 인스타에서 저작권 침해라고 내린 거야. 그래서 저는 이제 10초짜리 영상 올렸는데 문제 없었어요. 뭐 중간에 인스타 보니까 그 DM이 와 있더라고. 그래서 내가 아 혹시 내가 10초짜리 올린 영상 때문에 그거 지금 왔나 하고 들어간 거지. 아~ 그 딱 걸린 거지. 거기서 이제 이메일 주소랑 비밀번호 등등 다 이제 입력하고 그 순간부터 로그인이 안 돼. 우리 아내는 가르쳐 줬는데 은행이나 보험사 뭐 어디서 뭐 문자나 뭐 메일이 와서 뭐 절대 하지 말래요. 급한 일이면 전화할 거래요. 한국에서 해킹이 제일 많이 당한 아이디 세 개, 패스워드 세 개가 첫 번째는 자기 개인 아이디, 그리고 생일, 그리고 전화번호. 인스타 뭐가 있지? 아, 웨이보? 웨이보 약간 페이스북이랑 인스타 합쳐서라고 뭐 그런 식으로. 그럼 거기서 그런 해킹 사건 같은 거 안 일어나? 그러니까 그걸 로 이제 돈 버는 사람들 연예인들이 많이 당한 거 더러 많이 들었는데 연상 같은 거 어디서? 여러 가지 있는데 비리비리도 있고 비리비리는 지금 중국 비리비리 이름이 재미있지? 인기 많아 비리비리는 중국판 유튜브 그런 별명도 있는데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있는데 틱톡도 있고 중국판 틱톡 틱톡이 약간 인스타그램인데 영상은 올려 그지 영상 짧은 영상 올릴 수 있는 거 중국판 또인이라고 해 틱톡 있어? 나 없어 나 잘 안 돼 SNS 이런 거 잘 안 해서 틱톡은 중국 사람들이 거의 다 해? 젊은 사람들은? 거의 다 하는 말보다는 좀 젊은 사람은 많이 해 여러 가지 뭐 방송에서 뭐 젊은 사람들 뭐 춤추는 영상도 많이 올렸는데 사실은 지금 나는 물건을 팔고 싶은데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팔아잖아 그래서 틱톡을 통해 라이브 방송이 있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사람들과 아, 이거 좋다 이거 얼마나 좋은지 가격이 어느 정도 됐는지 오늘 행사에 있어서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면 사람들은 자동으로 그냥 뭐 구매할 수 있는 거지 아 나는 모르겠어 난 너무 꼰대일 수도 있는데 나는 이게 그러니까 장단점들이 하루 사진 40장 올리는 꼰대야 오늘부터 그거 예능이나 관련해서 되게 좋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집회하고 싶거나 이럴 때는 빨리빨리 소통하고 빨리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보의 양이 많아지는 추세잖아 그리고 정보의 접근성도 좋아지는 추세고 그 정보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시민들을 갖춰야 되는데 어떤 정보를 받았을 때는 충분히 그 정보를 출처라든지 뭐 어떤 신문사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충분한 해석 능력 필요한 거죠. 그래서 솔직히 우리 요즘은 이런 새로운 문제 생겨서 교육이 또 되고 있어. 최근에 페이크 뉴스 교육이 엄청 생겼던 거죠. 그러니까 새로운 현상 생겼기 때문에 그거 따라하는 교육도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. 그러면 중국에서 그런 SNS 환경 전체적으로 어떤가? 그러니까 좀 잘 돼 있는 편인가 아니면 그냥 많을 뿐인지 말하는 사실은 외국 사람들은 제일 궁금한 거는 바로 중국 SNS 지금 자유스럽게 쓸 수 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내 생각은 그거 다 오해다 중국 사람들은 많이 쓰고 있는데 뭐 SNS 통해 뭐 글도 많이 그냥 올릴 수 있는데 근데 어느 정도도 통제하는 거는 맞는 말이야 사실은 그 문화 차이가 있어서 그래 서양 사람들은 아 이거는 자유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중국 사람들은 이거 우리 사회 문화 많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거 왜 자유가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라는 거는 별로 없어요 왜? 저희는 독일은 조금 희한한 게 사실 가짜 뉴스나 이런 것도 잘 안 먹힌다는 게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좀 고령화 사회잖아 그러니까 어리신 분들 많으니까 그분들은 SNS 같은 거 어차피 많이 안 하고 전통 매체를 많이 확인해요 그래서 이제 신문이라든지 TV라든지 그래서 독일에서 그런 부분도 많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제 알기로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신용카드 제일 많이 안 쓰는 나라 꼽혀요 나니리 계좌이체 안 해 나 온라인 뱅킹 안 해요 그래서 나는 다 ATM 가서 다 해요 도시가스나 뭐 전기요금 그런 거 어떻게 해요? ATM 가서 다 하나씩 다 우와 기준 끊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다 근데 나는 그거 안 줘 난 그거 안 침이 돼 집을 구할 때는 그쪽 있는 뭐 ATM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그거는 구라는 거지 확인해야지 여기는 역세권이 아니라 ATM권 보고 집을 구하자 내가 솔직히 이탈리아 보이스피싱
있겠죠. 이탈리아 먹었어. 사기나 뭐 그런 거 엄청 잘하니까 우리. 이게 재밌는 거 결론 SNS라는 게 사실 심리적으로 우리 또 사실 우리 심리 바뀐 것도 있잖아. 왜냐면 이게 이상한 게 팔로워나 구독자 생기면 은근히 기분이 좋아. 근데 구독자 떨어지면 뭔가 아 이런 거 있잖아. 나는 아 그렇게 생각해. 일단 이번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당해봤으니까 제가 볼 때 저의 제일 큰 잘못이 뭐냐면은 너무 쉽게 생각했어. 너무 쉽게 생각했고 보안 어떤 조치에 사실 신경 별로 안 썼단 말이야. 남들 다 계정 하나 만들었으니까 오케이 나도 계정 하나 만들었다. 어차피 이제 방송해야 되니까. 본인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정말 그 플랫폼을 쓸 거면 능숙하게 쓸 수 있게끔 본인들도 많이 알아보고 많이 공부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. 네. 정말 섭외 5시간 후에 바로 나와서 같이 여기 출연해줬던 것 같아요. 오늘 해보니까 다시 나오는 마음이 있어? 생각해볼게요. 너 중국말로 얘기할 때 진짜 멋있으니까 중국말로? 우리 구독자들한테 중국말로 뭐 한마디 해줘. 大家好 如果您是华语圈的朋友们呢 请一定要关注我们 油管的354频道，这里呢有来自世界各地的朋友们可以为大家献上最精彩的讨论，也希望大家呢通过我们354这个节目来了解在韩国生活的外国人的心理到底是什么样的。关注354，关注张元。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。자 여러분 오늘도 사무사 최초 게스트 우리 위안이 형 모시고 같이 얘기 나눴는데 어떠셨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하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 또 만나요. 안녕. 네, 인사해주세요.